여보세요? 네.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29살이요. 29살. 잠시만요. 제가 점을. 잠시만요. 네. 어디 직장 옮기려고 생각하시는 거 없어요? 네, 있어요. 어디로 옮기시려고요? 어디서 어디로 옮기시려고요? 그냥 그런 거는 안정하고 네. 지금 다니는 회사 네네. 그만둘라고 옮기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직장을 자주 옮겼다고 얘기가 나와요. 두세 번은 작년에 안 옮겼나요 혹시? 네 맞아요. 지금 올해 보면은 사람 관계를 좀 조심 좀 하셔야 돼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좋게 가만히 있었는데 뒤에서 날 씹어 잡고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윗사람이 이유 없어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거 같이 자꾸 그런 식으로 나를 갖다 대한다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야 돼요. 구설 시비가. 네, 이해가시지? 그것 때문에 자꾸 음력으로요 네. 8월달 돼야 돼요. 8월달 되면은 원하는 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은근히 재는 것도 너무 많아. 안 따진다 안 따진다 하면서 월급도 따져야 되고 이것도 따져야 되고 저것도 따져야 되고 이해가시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 돼야 돼요. 8월 중순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8월 중순이요? 네네네 그때 돼야지 원하는 데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12월 때까지는 조금 답답하더라도요 누가 조금 짜증나게 하더라도 좀 참고 계세요. 왜냐면 그때 지나고 나면은 구설수가 좀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구설수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런 게 느꼈던 거예요? 그 본인이 쉽게 본인이 쉽게 지금 얘기 아까도 하셨잖아. 직장에서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거지. 자꾸 나를 밉게 본다든지. 네.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유 없이. 주눅이 들잖아. 맞아요. 주눅 들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일이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성격 자체가 그렇게 활발할 수가 없어, 본인 자체가. 내성적이고 생각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이것저것 재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우유부단하고 이러다 놓치는 부분도 많고 이해가시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는데 사람 성격이라는 게 그게 쉽게 되지를 않잖아. 맞아요. 12월 달까지만 일단은 그 부분은 12월 달까지만 조금 옮기게 된다면 8월 달에 내 말이 맞아서 옮기게 된다면 좀 네네. 말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12월 달까지 그때까지는 좀 참고 계시면 내년부터는 괜찮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금방금방 그만두지 말고요. 네. 이렇게 우리 같이 방울 붙여 흔들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이 되게 위에 사람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위에 사람? 네. 저한테는 네. 먼 사람이죠. 그런 것도 그게 되나요? 나오나요? 그게 윗사람이라고 먼 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할머니라 그러는데 할머니 맞죠? 응? 네. 응? 본인 위에 위에든지 그러니까는 징조나 고조인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잘 얼굴을 모를 수는 있겠지만은 네. 징조 고조 고대 맞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집도 가물이 돈단 말이에요. 쉽게 신의 기운이 돈단 얘기예요. 이해 가시지? 네. 엄마도 골골골골 여기저기 아파야 되고 2월 달에 3월 달에 고상간으로 상갓집에 다녀오신 거 있어요? 상갓집이요?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전화를 드리고 한 게 그런 게 아니라 언니가 많이 아파서 예 네. 그래서 전화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걸 물어보려고. 언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언니는 31살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상갓집을요. 네. 본인이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갔다 왔어요? 저는 원래 그런데 잘 안 다니는 편이라. 지금 분명히 2월 달이나 3월 달 고 상간으로 해서 상갓집을 분명히 다녀온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응? 언니가 아픈 게요. 응?
그러면은 2월, 3월 요 비스무리한 요 시기부터 시작되지 않았나요? 네, 그맘때쯤에. 그러니까 근데 상가집은 누가 갖다 써? 왜냐면 상가집 갖다 와도 탈이 나서 지금 왜냐면 이 지금 언니가 신의 기운이 많이 돈단 말이에요. 네. 이 언니 가위도 자주 눌리고 꿈도 요상한 꿈꾸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맞아요. 이분이 쉽게 얘기하면은, 사주에 신의 기운도 돌고, 김운관살이라고, 뭐 귀신이고 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쉽게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쉽게. 네.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은, 혼자 아는 소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집에 있다가 갑자기, 무서워, 나. 이해가시지? 네. 머리가 왜 이렇게 쓰지? 뭐 뒤에 돌아보고, 이런 행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좀 보인단 말이야, 내 얘기는. 근데 이 사람이 뭐 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기운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많이 타는데요. 네. 내가 볼 때는 지금 2, 3월 요 상관으로 상가집에 다녀온 사람이 누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게 분명히 집안으로 들어와서 탔다는 얘기인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네. 언니가 어디 아프다 그러는데요? 언니 심장이요. 심장 쪽이 자꾸 아프다고. 심장이요? 네. 심장 쪽 가슴 막 이렇게 답답하고 아프다고. 머리도 아프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근데 머리도 아픈데 네. 가슴이 답답한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언니 상문이 분명히 들었어요. 물어보세요. 가족 중에 누가 상가집에 다녀온 사람이 있는지 일단은 고 2, 3월 상관으로 상가집 다녀온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시고요. 네. 그게 맞으면 지금 제 얘기가 맞단 얘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그 부분은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따로 그거는 뭐 이렇든 저렇든 맞으면 제 말이 맞으면 연락을 좀 주세요. 만약에 이게 네. 그 탔다는 게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문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뭐 다 틀려요. 이제 뭐 그 달이 지나서 그래도 풀리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게 강하게 타면은 이제 좀 풀어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언니 같은 경우는 쉽게 몸을 쳤을 정도는 이해가시죠? 네. 몸을 쳤다면은 요거는 좀 심각하다고 보셔야 되는데 뭐 이거는 뭐 큰 구슬해야 되고 이건 아니에요. 이해가시지? 서울 어디 사시지? 서울 강남 쪽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사실은 좋은데 여기 가깝거든요. 대치동이거든요. 아, 네네네. 예, 예. 여기 와서 차라리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면은 물어보시고요. 제 상가집 얘기를 물어보세요. 뭐, 가족들이든 언니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게 맞으면은 저랑 따로 연락해서 언니를 한번, 일로 데리고 오시겠어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냥. 근데 원래 또 언니는 그런 걸 안 믿고 저는. 이런 게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려고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안 믿는 것도 좋은데 내 얘기는 만약에 이 언니를 데리고 와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줘서 이 언니가 안 아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언니가 많이 심각해지지 않았으면 왜냐면 지금 전화 상담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 맞춰서 올 수 있으면 오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면 돈 안 받을게요, 그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해줄 수 있는 거면 내가 그냥 해줄게요. 네. 그러니까 언니 잘 꼬셔갖고 한번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갖고 데려나 와봐요 한번 그 부분.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겠어요? 저 예.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그 만나는 사람이랑 좀 맞는지? 잠시만요. 남자친구 네. 하나 아니죠, 지금? 남자친구 네. 하나 아니죠, 지금? 네. 그게. 아, 근데 그런 것도 나오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나무 젓가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무젓가락이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하나잖아요. 네. 한 짝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또 비쳐, 지금.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야. 지금 남자친구가 하나 더 있냐고. 하나는 오래 만났고, 하나는 만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 2, 3년 만날 때 굴곡이 많다 했잖아요. 네네네.
중간에 헤어졌을 때 네네. 이렇게 이렇게 좀안 맞았어요, 타이밍이. 네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오래 만난 사람이 잘 맞다 하면 네. 계속 만나도 되는데, 워낙 굴곡이 많았으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새로 만나시는 분 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볼 때는요, 응? 전 남자친구하고는 인연이 끝나가는 건 맞아요. 쉽게 보면 권태기 같은 식으로. 이해가시지? 근데 이 사람하고는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보고 살수 없는 게 뭐예요? 쉽게 인연이 길어서 안 보고 살 수가 없어, 이 사람하고는. 왜냐면 이 사람이 둘이 성격이 안 맞는 건 있어, 그죠? 응?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하는 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오빠 같은 맛에, 이해가시지? 거기에 가 벗어날 수가 없단 얘기지. 챙겨주고, 안아주고, 이해가시죠? 성격은 있어도. 그 맛에, 그 맛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인연이 더 있어. 내가 볼 때는 뭐 한두 달, 길어야 두세 달 사이가 조금 안 좋았다가 그럴 순 있겠지만 다시 붙어야 돼, 이제는. 그리고 이 지금 새로 만난 남자친구 이분하고는 얼마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길어봤자 5, 6개월 정도밖에 못 가요. 지금 선택을 빨리 하셔야 될게 잘못하면은 아까 내가 말을 했죠. 사람 조심해야 되고 구설십이 뭐 이런 얘기 했죠. 잘못하면 걸려서 둘다 놓쳐버린다 이제. 응? 이거 지금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맞는 거야. 왜냐면 지금 본인 마음이 그래. 내가 볼 때는 전 남자친구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질렸단 말이야. 또 나한테 잘해주고 이제 안아주는 맛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이 원래 다가오면은 이제 멀어진다고. 응? 이제 많이 조금 본인도 지겨운 맛이 있단 말이야. 근데 새로 온 사람은, 새로 나한테 들어온 사람은 이 사람하고는 다른 맛인 거야, 쉽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본인보다 더 있고, 이전 남자친구보다 나이가 더 있어도, 약간의 약간, 뭐라 해야 되겠지? 어린애 같은 맛도 있고, 좀 애교도 있고, 이해 가시지? 이런 맛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맛을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전 남자친구한테 관심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새로운 남자친구, 자주 만나나요? 네, 자주 만나죠. 아무래도 가깝게 살다 보니까. 근데 밤에 연락 잘안 되지 않아요? 밤에요? 네. 원래 잠이 많다고 그런 사람인데? 그 잠이 많을 수도 있지, 잠을 많을 수도 있는데, 좀 밤에 연락이 좀 자주 안 되지 않냐고. 그쵸. 왜냐면 연인 관계면은 밤낮이 어딨어, 솔직히. 전화통화하고 만나고 이러잖아요. 응? 근데 밤에 연락이 좀 별로 안 돼야 된다는 거야. 자꾸 유난히 조금 많이. 응? 뭐 잠이 문제, 맨날 잠만 자. 응?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왜요? 여자가 하나 있는 걸로 나와. 여자가요? 응. 내가 볼 때는 여자가 그래. 있다고요? 응, 여자. 얼마 안 됐어. 한 일주일, 이주일, 뭐, 이렇게 얼마 안된 사이 있잖아요. 본인하고는, 이 새로운 남자친구하고는 인연이 크게 갈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이전 남자친구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본인 배신은 안 해. 변덕도 있고, 승질도 있고,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서도 본인 이뻐하고 챙겨주잖아. 응? 이해 가시지?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태기. 그니까 이거를 조금 넘겨가야지, 차라리. 응? 분위기 전환을 좀 한다든지, 응? 그렇게 해서 좀 넘겨가야지. 내가 볼땐이 새로운 사람이 인연 같으면, 결혼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 사람 만나라고 하겠는데, 이 사람하고는 인연이 안 돼. 내가 볼땐 여자가 있다니까, 이 사람. 만난 지 얼마 안된 여자가 있다고. 고인하고 끝까지 갈 인연이 못 된다는 얘기네, 얘기는. 어? 나도 나대로 문제지만 응, 여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거 아니야. 본인도 남자 있는데 이 사람도 여자 있잖아. 응? 이거 억울할 게 아니야, 이거는.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응. 얼마 만난 지안 됐으니까. 정이 많이 그쵸. 드는 게 아니면은,
마음을 좀 다잡아가지고 전 남자친구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 안 버려. 말 그대로 또 언젠가 본인이 또 버릴 수는 있겠지만 뭐 네. 버린 건 아니더라도 이런 게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겠지만 이랬든 저랬든 이 사람이 배신은 안 하니까 어? 잘 선택해서 이분하고 마음 다시 잡아갖고 다시 잘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궁합도 네. 그래도 잘 맞아 그래도 응? 네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그 인연이 길어도 원막 만날 때 굴곡이 많았으니까 네 계속 앞으로도 그러겠죠? 그렇진 않아요 또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점을 보든지 뭐 어느 사람들 보면은 뭐 한 3년은 되게 싸웠는데 그리고 나서 안 싸운다는지 뭐 결혼하고 나서 더 싸운다 안 싸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응? 근데 이 사람이 둘이 만날 때 이해 가시지 응? 25이 지나면서 만났단 말이에요 응? 이 두는 운적에서 아다리가 맞아서 응? 그런 것도 있고 또 연인이 안 싸우고 사는 사람 없잖아 솔직히 이 양파 껍데기를 다 벗겼을 때는 누구나 본심이 나고 본성이 나오면은 싸우기 마련이잖아요. 처음에는 누가 싸워 다 포장하고 서로. 응? 근데 요 고비만 넘어가면은 이 둘은 괜찮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나는 오래 지나면 어쨌든 미소 씨가 지금 운이 그래도 풀리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너무 생각하고 계산하고 머리 아프지 말고 어? 지금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요. 응? 그리고 요분하고 좀 진지한 대화도 좀 해보시고 좀 맞춰주려고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지금 미소 씨 자체가 지금 마음에 문이 막 되게 많이 다 닫힌 것처럼 얘기를 하죠. 아예 뭐 결정을 내려버린 것처럼. 응?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나서 조곤조곤 얘기를 좀 해보고 이해 가시지. 네. 우리 다시 잘 해보자 하고 마음을 한번 다시 다 잡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빠르면 한두 달. 응? 이해 가시지? 네. 다시 마음이 돌아와. 더 크게 돌아와. 이 사람 소중한 거 나중에 놓치고서는 후회하지 마시고. 네. 응?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올해 얼마나 남았어? 응? 양력으로 해서 그래도 얼추 한 5개월만 지나면 되잖아요. 그쵸. 응? 그러니까 12월 달까지만 조심하면 되니까, 마음을 좀 다 잡고, 이 사람 그냥 만나는 게 맞아. 내 얘기 분명히 들어봐요, 진짜로. 거짓말이면 나한테 전화해요. 진짜로. 이거 확실하니까 본인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뚜렷하게 점사가 지금 이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생각 잘 하셔가지고 응? 마음 다 잡고 이분 다시 잘 해보시고 만약에 내 말대로 해서 잘 됐다 다시 그러면 한번 같이 와요 전 보러 응?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까 네. 집안이 자체가 그렇다 했는데 네. 혹시 뭐 우리 집에서 막 그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나 그런 게 있나요? 여기 내가 본인 지금 형제가 어떻게 돼요? 언니만 있어요? 아니면 또 누가 있어요? 언니 있고 동생 있어요. 뭐 이모 고모 요 정도 상관에서 네. 본인 사업하는 언니 없을까요, 언니? 사업하는 언니요? 네. 본인 사업하는 언니는 네. 이모 딸이에요. 몇 살이에요? 언니가 아마 저희 언니랑 동갑일 텐데 31살이요. 이름이 뭐예요? 언니 이름이요? 응. 이것도 처리해주시죠? 아니면은 그냥 저기 뭐냐 A, B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처리할 게 많아서 자, 이분은 어디 사세요, 언니는? 언니는 좀 지방에 살아요 지방 어디요? 강원도요 강원도 어디요? 속초요 속초? 네 이분이 키가 굉장히 작지 않아요? 네, 맞아요. 머리가 이렇게 복슬복슬 이렇게 응? 단발도 아닌 것이 이렇게 복슬복슬 머리가 이제 한 단발 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대충? 네,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언니가 받아야 돼. 본인네 집에서 받을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본인 언니는 응? 신의 네. 기운이 도는 거는 맞지만 신을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뚜렷하게 일러주는 그 부분 응? 이해가시지? 이 언니 이모? 고모 딸? 이모 딸? 이모 딸 응, 이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야. 이 집에 근데 이 집에 그 친척 그 집에 누가 교회 다니지요? 네. 아. 원래 집에서 이런 걸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뭐 이걸 믿고 안 믿고는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응? 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래 뭐 하나님도 있고 뭐 다 있다 쳐요. 어? 근데 하나님은 만인을 도와주시잖아. 그죠? 솔직히 그렇죠. 근데 내 조상은 나를 도와주지 만인을 도와주진 않아요. 나 위주잖아. 당연히 자손 위주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열심히 뭐 기도도 하든 뭐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차례가 왔어요. 근데 갑자기 되게 급한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 사람 도와주지 만인을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그죠? 쉽게 이제 나름 비유를 드리면 근데 내 조상은 나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하나님도 좋지만 내 조상을 너무 아니다 하지 말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집으로 지금 둘러를 보면은 응? 산소를 안 챙기는 산소도 굉장히 많다 소리가 나와요. 교회를 다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응? 교회 다닌다고 산소 다 안 챙기진 않거든요. 맞아요. 이 집은 산소를 다 안 챙긴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두 분이야? 세 분인 집이 있어요? 할머니가요? 그러니까 본인 친간지 외간지는 모르겠네 지금. 할머니가 할아버지 하나에 할머니가 세 번 바뀐 거지 쉽게 얘기라면 그런 분 계셔? 친가예요. 거기도 줄이 있네. 그쪽으로 산소를 응? 많이 안 챙기는 산소가 있지요? 네. 하, 복잡하다 이 집. 아니 어떻게 지구석이 이렇게 돌아갈 때까지 냅뒀는지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응? 본인네 지금 뭐 언니고 뭐고 지금 진짜 언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원인 쪽으로 어? 내가 볼 때는 집안 자체가 흐트러져야 돼. 다 뭘 해도 되지도 않아야 되고 응? 이해 가세요? 네. 엄마도 몸이 골골골골골 여기저기 맨날 무슨 노인네 마냥 여기저기 골골골골골 아파야 되고 응? 이해 가시지? 응? 본인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노인네처럼 그러잖아. 아니에요? 맞아요. 이 집에 산소 건드린 거는 뭔데? 응? 이장이야 합장이야 뭐 한 거 있죠? 옮겼어요. 얼마나 됐어요? 그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길긴 안 된 것 같은데. 4, 5년 5, 6년 5, 6년 됐어요? 5년 됐을걸요? 5년까지는 아닌 것같아. 이 집에 응?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 5년 정도 됐다고 칠게요. 네. 응? 그러면 3년 3년 정도 전부터는 집이 아예 작살이 좀 나다시피 해야 돼요. 이해가시지? 아프던 것도 더 아프고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안 돼야 되고 되던 것도 망해야 되고 이해가시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본인 시험도 막 떨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뭐 어디, 합격 시험 뭐 이런 거 막 떨어진 거 없어요? 있죠. 원래 다른 거 해줬으니까. 이 집은요 분명히 아셔야 돼. 신의 기운이 도는 것도 문제기도 하고 산탈도 난 것도 문제기도 하고 산소탈도 문제고 이해 가시지? 응? 아,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전화로 대화를 할 게 아니고 본인이 좀 직접 오시든지 어차피 언니 좀 데리고 오세요. 이해 가시지? 언니 데리고 오셔서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전화로 상담을 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산소탈이라는 게 잘못 옮겼다는 걸 혹시 말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은 저도 무서워하는 부분이에요. 산소를 사람들이 막 잘 건드리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 산소를 잘못 건드리면은 여러 가지 현상. 어떤 집은요 본인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집은 줄초상이 나는 집도 있어요.
사형제가 딱 두 달에 한 번씩 사람이 죽어. 그런 집도 봤어요, 나는. 이해가시지? 크게 교통사고가 난 집도 봤고 여러 상황들이 나요. 근데 본인 집이 그래도 빌던 집이기 때문에 위에 빌던 게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지? 어? 막 다 죽어나가지는 않아. 다행인 거야, 정말. 나중에 어? 뭐 어디 한 군데 뻥꾸나지 말고 어? 이해가시지? 제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언니만 데리고 가도 네.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이 부분이 언니 데려온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뭐냐 저 혼자서 네. 막 이렇게 막 노력 풀고 막 이런 걸 해도 네. 이런 게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일단은 이런 부분은 지금 심각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직장 옮기고 요 정도는 뭐 이렇게 보고 뭐 남친 것도 볼 수 있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이 생각해도 이런 집안 문제는 이거는 뭐 전화로 이렇게 할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는 저기 뭐냐 많이 멀지 않으니까 언니 데리고 오시라고. 언니가 지금 몸이 아프다며. 내가 말한 대로 2-3개월 아니 2-3월 요쯤부터 아프다며. 네 맞아요. 응? 그럼 이거는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데리고 와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거면 이 자리에서 내가 고쳐를 주대잖아. 돈은 안 받고 그죠? 그러면 얼른 데리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거는. 응? 누가 막 이것저것 뭐 목공짜로 다 해줄 순 없지만 이것저것 그런 사람이 어딨어. 내가 이렇게 지금 왠지 모르게 보고 싶어. 만나서 내가 간단하게라도 내가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해 가시지? 그러니까 언니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응? 그러니까 지금은 촬영 중이라 뭐 길게 뭐 이렇게 더 얘기를 하기가 좀 뭐하고요. 응? 제가 전화를 따로 드릴 테니까 시간을 정해가지고 뭐 오늘 저녁이든 내일이든 간에 시간을 정해갖고 저를 한번 봐요. 뭐 겁먹을 것도 없고 편한 마음으로 데리고 오라고 언니. 응? 나중에 더 크게 꼬여가지고 잘못되지 말고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준다고 했잖아 지금. 응?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결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나머지 이런저런 점도 보고 이제 실제로 보면 또 더 정확하게 나오니까. 아 네. 응? 그러니까 편하게 오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따로 전화를 좀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